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홍입니다. 15강 테마리딩 1 들어갑니다. 자, most 복수명사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복수 동사 동의하는데 자, 대접속사로 쓰였죠. 자, 플라토가 was a pretty 여기서는 꽤 자, 그래는 아니고 꽤죠. 자, 꽤 읍스 아, 맨날 이런 삽질하네. 꽤 자, good teacher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자, 희는 그는 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겠죠. 플라토는 자, frequently 빈번하게 자, 빈번하게가 자, 유지도수 시켜줘요. 자, 사용했는데 이야기를 자, to teach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가리키기 위하여 자, 사람들에게 how to think 그래서 전체가 목적으로 쓰인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해서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how 자, 사람들이니까 they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인 think까지 쓰면은 절로 바뀌는 간접 의문문으로 우리가 절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이야기인데 또 대생략 구조예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that Plato used 자, 플라토가 사용했던 하나의 이야기는 자, to teach 또 to 부정사 부사죠. 부사의 목적으로 가리키기 위하여 자, about the limitation 한계 자, 한계인데 자, democracy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의 이거는 한계는 단수고요. 자, 한계에 대해서 가리키기 위하여 썼던 이야기 중에 이야기는 실제 주어는 one story가 또 주어가 돼요. 그래서 단수 워즈입니다. 자, was about a ship 자, 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middle of the ocean 자, in the middle of 하면은 중간에 바다 한중간에 있었던 자, on 뒤에 ship이죠. 자, 이 배 위에 자, was a captain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도치 구조예요. 자, on the ship이 뭘 나타내면은 장소 부사 도치 자 하면 장소 부사 앞에 동사는 was 썼고 실제 주어는 a captain이 주어요. 그래서 장소의 부사가 앞에 나올 때 captain 강조 구조로 쓴 겁니다. 자, captain 선장 선장이 있었고 자, who 해석은 선장은 was rather은 다소 자 다소 short-sighted 근시 아, 잘 안 되네요. 근시였고 자, slightly deaf 하면은 살짝 귀머거리였어요. 자, he는 캡틴이죠. C로 쓸게요. 캡틴과 그의 크루, 승무원들은 자, 따랐어. 자, principles는 원리들. 자, 원리인데 어떤 원리냐면 majority rule. majority는 다수의 지배 규칙에 따랐고 지배 아니고 지배죠. 네. 비배. 아. 자, 지배 규칙에 따랐는데 자, on 어디에서 on은 about의 뜻이에요. 자, 뭐에 대해서? 자, decisions, 결정에 대해서 about navigation은 항해의 방향 계속 틀리네요. 항해의 방향에 대한 자, 데이가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의 크루와 선장이죠. 선장은 자, 가지고 있었는데 자, 매우 skilled 그러면 또 솜씨가 뛰어난 navigator 항해사를 자, who 이 항해사는 알았어. 자, how to read 목적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를 stars를 벽을 on voyage도 항해에서 항해는 영화고요. 자, 그러나 그 내비게이터는 was not very popular요. 인기가 매우 없었고 그래서 내비게이터 주어 단수 1번 그리고 그 다음 단수 2번 자 레더 또 나왔죠. 다소 자 introvert 하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성적이었어. 자 in the panic은 당황 자 당황인이니까 속에서 of being lost 수동이에요. 자 being pp 진행형 수동템 그러면 길을 잃게 되어진 당황 속에서 캡틴과 주어 1번 자 크루 2번 승무원들은 만들었어 결정을 자 by ing 함으로써죠. 자 voting 투표 함으로써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to follow 자 따르기 위해서죠. 투부정사 부사 목적 따라가기 위해서 대부분의 더 모스트네요. 그러면 가장 최상급을 쓰고 카리스마 있고 자 카리스마 있고 자 그다음 퍼슈에이시브는 설득적인 오브 크루 멤버스 이 승무원 멤버들을 따르기 위하여 자 데이 승무원들과 선장은 이그놀 무시 자 무시했어 동사 자 그리고 자 두 번째가 리디큘드가 두 번째로 썼네요. 조롱
조롱했는데 자 내비게이터의 서제스처는 제안들 자 제안들을 거절했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리메인드 아니네요 남아있었는데 로스트 자 여기서 로스트가 형용사예요 길을 잃어버린 채로 남아있었고 자 ultimately 하면은 궁극적으로 자 starved to dead가 맨 마지막 동사네요 자 starved to dead은 수거적인 표현인데 굶어 죽다 자 굶어 죽었는데 자 at sea 자 전치사 했어요 여기 바다에서 쓸 때 바다에서 굶어 죽었다 자 그럼 참 미련하지만 이것의 교훈은 우리 알파고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플라토가 지적했던 민주주의의 한계